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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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크루 TV의 케프로 인사드립니다. 스카이라인 RV 앞에서 그럼 뉴욕 근교에 사는 와 대박 여기야? 괜찮은데?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여기 훨씬 보세요. 와 솔직히 지금까지는 기대 이상입니다. 저 앞에 진짜 저 뷰는 이거 뭘로 와 정말 멋있다 진짜. 이곳에서 1박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점이 있어 스낵바가. 원하시네. 안에 보면은 샤워도 있고. 브루클린 브루어리. 네, 걸어서 약 한 10분. 또 우리 옥장군님이 이게 이름이 베이. 영차. 휘날로도 켰습니다. 휘날로 이게 그 샵나에서 산 건데 그래도. 뉴욕이다. 딱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딱 뉴욕 그 자체야 여기는. 뉴욕 그 자체다 이거. 오늘 여기 영화가 무슨 뭐라고 부르지? 마블스. 마블스. 예. 네, 그러니까 최신 영화를 한다는 건 다행이에요. 안 봤기 때문에 슬쩍 가서 바로 돼 우리가. 하루에 세 편씩 하니까요. 하루에 세 편이나 한다고? 어? 마블스, 뭐 헝거게임, 마지막에 타이타닉 3시간 반 하더라고. 제임스 카메론이 한 타이타닉? 네 그거. 오 마이 갓.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캠핑은 좀 어려워. 일단 이번에는 망고가 또 우리 또 이쁜 망고 형수가 만들었어요. 그래서는 이거 봐. 와~ 이 망고가 아니 왜 이렇게 이 망고를 냉동 망고를 한 거야. 우리 이쁜 망고 형수 잘 먹을게요. 아, 잘 먹겠습니다. 얼마냐? 먹겠습니다. 괜찮아? 아, 맛있어. 괜찮아? 너무 맛있어. 괜찮아? 많이 먹. 야, 너 두 아니 아니 덜어 먹는 거잖아. 민아. 다섯 숟갈 뻗어. 다섯 스푼. 날 보고 얘기해줘. 왜 카메라를 보고. 아니, 민아. 열두 스푼 풀래? 열두 스푼? 나 여기 있잖아, 형님. 어, 거기 있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게 맛있지? 형이 그러면 내가 영상에서 망고 사는 했겠냐. 아, 그래서 망고 형수야. 그래서 내가 분명 망고 형수. 그래서 솔직히 갖고 오잖아. 그러면 킴프로가 3분의 1은 먹어. 그치? 진짜로. 맞아. 제일 좋아해. 프로를 사랑하니까. 아유, 고맙지. 진짜. 형수가 또 마음이 느껴지네. 그러니까 맛있다. 최고의 맛이다. 영화 시작하기 전에 차들이 이렇게 와 오늘 이렇게 차로서 영화를 보려나 봐. 대박이다. 영화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100배 정도 더 이쁩니다. 아, 저 음악은 크겠지? 잘했죠. 영화 소리만 안 들리죠. 야, 저 진짜 오겠지다. 너무하다 진짜. 아, 이 음악 때문에 진짜 환장하겠네. 음악 좀 줄어지면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제 음악이 끝난 것 같습니다. 7시 반이니까 영화 시작할 때야 이제. 자, 우리 한 시간 한 몇 시간 참은 거야? 두 시간. 두 시간? 네. 와. 아 진짜 이게 거지 같네. 이게 노래 때문에 이렇게 기운 빠지죠. 어?
즐겨. 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잖아. 미치겠다 진짜. 어, 즐겨 즐겨 즐겨. 와, 이거는 빡쳤어 빡쳤어. 뭐야? 야, 여기도 아, 있어. 여기. 아, 옆에도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 여기에.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뭐야? 아니, 여기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 꼭 원숭이 댁 같은 느낌이야. 하자. 와. 이만한 차들 보이십니까, 뒤에? 자, 이제 한다. 음악 꺼졌는데. 오, 어. 아니야, 이거 영화 시작할 때는. 네, 저 위에 올라가서 영화를 한번 또 봐야 되겠네. 여기 미스 마, 아, 오늘 마블스를 상영한다니까. 맥주 갖고 가서 무시동 히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옥장군님 머플러 달고. 20A가 넘어야 이 힘을 받아서 이게 시동이 걸리거든요. 소리 들린다. 목탁 소리. 딱. 어, 나온다, 딱. 나온다. 어, 딱 나오네. 자, 그럼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안 보이네. 와, 진짜 너무 완벽한데, 이거? 그치? 이거만 제끼면 다 보여? 언니만 제끼. 언니만 제끼. 언니. 어, 예, 보인다 이제. 언니 언닝이 중요하네요. 어. 아니, 나 여기만 올라 이제. 나 여기만 이제 캠핑장. 뭐라고? 여기만 오려고. 어. 네. 됐어? 죽이네. 야, 대박이다. 아, 형 완벽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오.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 오 마이 갓. 오. 스크린이 있고 옆에는 맨하탄 야경이 있어. 너무 멋지다 분위기가. 민아 어때? 아, 이거는 계획을 이렇게 어, 해도 어, 이렇게 안 돼. 그치? 어, 대박이다. 진짜... 다림이 괜찮아? 네, 너무 좋아. 어때? 장난 아니지? 와. 뭔가 아늑하고. 어, 야. 야, 이거는 이거, 뭐, 어. 아니, 이거 500불짜리 그게 안 돼. 야, 이거는 진짜 야. 최고다. 그치? 야, 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어디서 해봐. 그러니까. 아, 캠핑 안 하고. 야, 우리 이거 자, 이게. 어, 이게. 이걸로 하자. 이게 뜨거운 바람이 어, 이거 나오고 진짜 있어. 진짜 너무 인정. 뜨거운 바람이. 아. 진짜. 아, 좋습니다. 아, 여기서 자는 사람 완전 뜨거워 죽겠어. 그러니까. 대충지. 내가 자야지. 여기 이렇게. 근데 저 영화 뭐야? 마블사 아니야? 마블사 아니지. 마블이야, 마블. 마블 맞아? 마블 나오는 여자애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예. 네. 아.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자, 최고의 경험을 네.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아. 여기를 예약했을 때만 해도 뭐 이런 스펙타클한 경험은 안 했을 기대하지는 않는데 오늘 진짜 캠핑 그 이상의 것을 보는 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자. 네, 우리 매년 11월 말에는 여기 전통, 항상 와서 이렇게 전통으로? 하는 거예요. 어. 아, 난 좋지. 어때? 괜찮지? 막년의 느낌으로? 어, 괜찮은 것 같아. 더 괜찮지?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어, 11월 말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이게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저 뷰 진짜 이거는 영상에 1도 안 나와. 맞아. 진짜. 이거 눈으로 봐야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어, 눈에 눈으로 봐야만 하는. 아, 이거는 진짜 캠핑 그 이상의 경험입니다 오늘. 예, 이런 거는 약간 좀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어, 진짜. 죽인다 진짜. 저쪽에는 지금 타이타닉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예, 저기 타이타닉 디카프리오 형. 와, 잭 하고 로즈. 잭 이제 어 잭 하고 로즈. 캠핑은. 사랑이다. 여기가 솔직히 처음에 우리가 계획해서 왔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야경 좀 있고 그냥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두 눈에 담으니까 오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아. 되게 의외의 그런 어. 것들이 진짜 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떠나서 진짜 이 야경 하나로 여기 충분히 올 만한 값어치가 있는 곳이야. 야경 하나만으로. 그치? 맞아. 닮은 다 떠나서 어, 시끄럽고 뭐 그런 거 다 있는데 맞아. 너무 진짜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 끝나자마자 완전 진짜 어. 황홀한 경험. 나 요번에 H마트 갔잖아? 어. 근데 한 H마트 일하는 직원이 나한테 가서 오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니요 옥장군님이시네 이런 거야. 어 네 내가 당연히 옥장군님 아니세요 그러면 당연히 구독자잖아. 근데 내가 뭐라는지 알아? 내가 이게 해봐
안녕하세요. 목장군님 아니세요? 예, 목장군님 아니에요. 누구세요? 내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야? 야, 웃으시면서. 왠지 알아? 왜냐, 치는 못 해봤거든. 부러운 거야. 달라 부러워. 만나신 H마트에 계신 분한테 영상편지 한번 쓰세요. 네. 보고 계셔도 됐다, 진짜. 아, 근데 저기 구독자님신데 제가 저기 좀 더 그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하니까 나는 그게 낯설잖아. 그래서는 되게 당황해가지고 누구세요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 누구세요 하니까 뭐라 했어? 누구세요 했더니 당황하시지. 구독자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네. 그래서는 그분은 이제 거기 그냥 장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니까 바쁘니까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럼 또 볼 수 있겠네 또 가면은. 그치. 다음에 선물 하나 들고 찾아가면 되겠네. 스티커 하나 드려놨다. 내가 드릴게. 제가 옥장군님 통해서 스티커 하나 드릴 테니까 갖다 드려. 길이 없는데요, 그럼. 이제 키프로는 그게 없어. 아니, 이겼다. 키프로는 구독자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런 느낌 받죠. 아니, 근데 키프로는 길 가면서 그거를 하고서 자기가 조금 하고 싶은데. 진짜요? 오히려 나보다도 그게 없잖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야. 구독자를 만난 경우가 거의 없어. 오히려 있긴 있는데 진짜 내가 기억하는 거는 우리 딸내미 치과 갔을 때 치과에 계신 그 옆에 있던 분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좀 약간 오히려 나보다도 없어서 되게 부러웠다. 오히려 아니 약간 머리가 그 조선시대처럼. 아니 근데 오평은 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에서 형 이거는 진짜 잘 어울리기 힘든 머리. 내가 저 머리 한다 생각해봐. 가발 쓰셨잖아요. 가발? 아니 가발 형 진짜 너무 웃기시다. 그렇겠냐? 근데 내가 아쉬운 거는 아니 정면으로 본 게 없어. 나는 여기 카메라 안 당긴 게 나는 나도 그래. 맞아. 맞아. 얘 진짜 킹프로 정면을 봤으면은 진짜 완전 다 죽음이었는데 와 그게 진짜, 옆으로 갔어. 나 그때 진짜 혀를 아 혀를 막 깨물면서 슬픈 생각 하느라고 진짜 막 봐봐. 안 돼. 갖고 왔는데 숱 한번 쓸까? 아니 한국 여자들은 수염 기른 남자를 싫어해. 맞아요. 그냥 싫어해. 100% 싫어해. 그래 나도 알아.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 딱 나야. 머리 길고 수염 기른 남자. 수염은 좀 아닌 것 같아.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깨끗한 수염 그리면 내시야. 정말로 내시. 정말로 억울한 게 뭐냐면은 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한두 시간 더 떠들어야 돼. 그렇게 사지 마세요. 아 진짜요. 왜냐면 나는 저는 그거 자체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셨으니까 없어. 야, 너 같으면 여자가 내가 나왔는데도 내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좋아하겠냐? 내가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말을 많이 해야 돼. 어필하기 위해서? 내 성격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이런 남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면 나 말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잘해야지. 잘생긴 사람들은 딱 한번 이렇게 딱 하고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나는 출발점이 더 뒤에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100m 앞에 있으면 나는 100m 후에 있는 거지. 그니까 2시간 동안 말을 겁나게 털어가지고 100m를 마치는 것 뿐이야. 시작을. 근데 그렇게 정의하시면 아니 사실이니까. 키프로의 포인트는 그거야. 자기가 이제 시작점은 뒤지만 결과에서는 그치. 내가 얘보다 앞서 있다. 그걸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봐봐. 소개팅에서 키프로랑 나랑 나갔어. 그러면은 여자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뭐 물론 뭐 처음 만났을 때 뭐 키프로보다 나를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야, 키프로를 더 선호하는 거지. 딱 목장군하고 소개팅 나가면 딱 10분이면 뒤집어져. 그렇지. 나 뒤집을 수 있어. 그렇지. 그 말 같은데 형님이 특출나게 사람에 대하는 그 능력이 좀 있는 거야. 보태기 한번 들어봐. 아니 근데 이게
그 카톡방에 그 우리 정모 봤을 때 그 컨트롤 그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 그래 카리스마가 있어 그 카리스마랑 그 언어 언어가 좀 어떻게 해요 하고 그거 하면 딱이라니까요 뭐? 그 여행 가이드 가이드 하면 아니 진짜로 야. 사람 딱 휘어잡고 겁나 많이 썼는데 별표를 여행 가이드야 아니 형, 근데 정치권을 나가보신 거 어때?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시의원이나 앞으로 해가지고 그래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니 여행 가이드나 하세요 제 생각에는 야, 형 대박이다. 진짜 그거 하시면 잘할 것 같아 MC나 목소리가 MC 아니면 목소리가 그거야 딱 성우 그런 거? 근데 목소리 좋다는 칭찬 많이 들으셨죠? 나는 그거를 진짜 많이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거를 좋다고. 활용을 많이 했어 아 근데 저도 영상 처음 볼 때 목소리가 굉장히 좋네 하고 봤는데 싸이가 레크레이션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야 에어로빅 강사 아니야? 야,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행 가이드 아니면 레크레이션 강사야? 아, 둘 다 매기는 건데 아 그래요? 아 그런 거 배우셨나 해서 아니 그 왜냐면 정모 때 그걸 일반인이 너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 그때 그래, 2차 정모 때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정리할게 김프로는 그런 능력이 있어 맞아 얼가나이즈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휘어잡는 카리스마 그 뭐라 해야 되나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 그건 타고나야 돼 그런 능력이 있어 진짜 있어요? 그걸 해야 돼 그게 딱 있어 개그맨 나도 새끼가 뒤지려고 아니 개그맨들이 MC 아니잖아요 야 아니 야, 사람들 휘어 모아가지고 하는 다음에 개그맨? 내가 그립을 웃기게 치는 한장이네 진짜 김프로는 그거에 대해서 특화돼 있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그거를 되게 올가나이즈를 잘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딱 상상을 해봤어 어떤 상상 해봤냐 내가 이제 킴프로가 빠지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그 정모에서 내가 만약에 내가 그 킴프로 역할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를 내가 상상을 했어 못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내가 그치. 과연 근데 이거 더 소름 돋는 건 이 형은 그때 그거 분명히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고 아니야 아니 진짜로 계획은 어느 정도 했겠지만 아니야 그거는 너 잘못 생각하고 키프로는 다 생각했어 아니 어떤 걸 내가 얘기해 줄게 뭔데 뭘 아니 그 모든 걸 다 계획해서 하진 않았을 거야 대부분은 지금 계획하신 거야 걔 다 계획했어 아니 근데 그런 변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니 변수는 생각을 못 했지만 변수가 있을 때 변수까지 생각을 어떻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했다니까 야 변수까지 생각하는 거면은 신인 거고 그쵸 일반적으로 그 보통적으로 계획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너 생각을 해봐 그래요. 너 생각을 해봐 그 계획 자체 그 몸 자체에서 그 사람 하나 조차하고 그걸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잘 일반적인 찾아. 것 자체조차가 쉽지가 않아 그거 진짜 자체가. 저는 놀랐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 야 캠프로가 한 걸 내가 한번 해보자 딱 생각을 한 순간이 딱 있는데 이게 못 하겠는 거야. 못하지. 이게 내가 계획은 했었어, 솔직히. 그러니까 계획을 안 했다고 거짓말이고. 그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게임했을 때나 이런 거는 계획하는 근데 그때는 즉흥적으로 나온 거지. 그거는 그렇지. 몸에 대한 그러니까, 순발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약간 훈련가는 아니 왜요? 백스. 뉴욕근에 TV. 네, 지금 저기 영화가 끝이 나고 좀 조용해졌는데 뒤쪽에 아직 타이타닉 영화가 남았어 뒤쪽에서 아직 한 시간 남았어 지금 배에서 떨어지고 있어 하나씩 떨어지고 야, 있다 그래도 우리 여기 가까운 데가 더 빨리 끝났어 다행이다 진짜 너무 다행이다 근데 여기 차 싹 빠졌어? 네 빠졌어 와 이제는 우리가 정리해야 할 시간 뭐 존잡고 있냐? 뭘 것도 없는데 한 번 있으면 길어져.
카메라 닫지 말고 이것만 해. 저랑 국장군님은 저기 눈썹에서 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아, 또 맨하탄 야경 한번 봐야겠죠?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습니다. 아, 이 감동은 진짜 꼭 오셔서 보셔야만 아, 이해하십니까? 야, 저기 불났나봐, 근데. 어, 그지? 어, 저기 보면은, 지금 저 멀리 강 건너에 소방관 빨간색 반짝이지 않습니까? 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잊지 못할 캠핑이다. 진짜. 나도. 진짜 캠핑 많이 다녀봤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내 인생에 꼭 기억될 만한 버튼을 이어서 오늘 좀 편한 것 같아요. 황홀한 느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형용할 수 없어. 뭔가 이렇게 내 캠핑 인생이 정리되는 느낌이야. 진짜 여길 옴으로써 좀 뭔가 완성된 느낌이 든 것 같아. 그치? 아, 참 오묘해. 진짜 오묘합니다. 카메라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진짜 제 카메라가 너무 좀 약간 좀 많이 부족해서 자 어쨌든 이제 느낌 정도만 이런 곳이다 지금 보시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이쁠 거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캠프로와의 캠핑. 네, 이렇게 저희 루프탑 올라왔는데 새까지 찡기면 잘 수 있겠다 진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그 아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 아, 이쪽은 좀 더웠지? 아니야, 딱 적당했어 나한테는. 아, 뒤에 난로를 꺼내놨어. 진짜? 응. 꺼져나 보구나, 자다가. 냄새나고. 아, 좋은 아침입니다. 야, 추웠겠는데? 야, 너 이거 왜 꺼내놨어? 어? 저도 모르겠어요. 연기 났어? 아니, 다리가 끊어놨어. 안 추웠어? 아, 난 잘 잤는데. 잘 잤어? 응. 어, 이거 없으면 추웠을 텐데. 좀 더 자지, 왜? 괜찮아. 야, 뭐 좀 더 8시인데. 화장실 가자. 아, 근데 형 화장실 가려고. 여기가 바로 저희 앞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샤워 부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수시고 잘 되어 있고, 아,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해요. 느낌이 괜찮아. 여지껏 다녔던, 힐캠프 중에서는 거의 탑의 탑 수준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머리 봐. 어머. 빨리 모자 써야 되겠다. 아, 화장실은 정말 괜찮습니다. 예. 웬만한 캠핑장에 있는 수세지 화장실보다 훨씬 더 좋아. 깔끔해. 좋네요. 확실히 어제 야경보다는 지금 뷰는 좀 덜하죠. 예. 아, 나 진짜 어제 야경 너무 이뻐가지고. 스카라인 아비 캠핑. 정말 개인적으로 스펙타클한 캠핑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탁 트인 이 전망. 뭔가 이렇게 개방감, 아, 이렇게 뭐 자유로움, 뭐 이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선입견이라기보다는 과연 이런 도시 속에서도 야경을 바라보며 캠핑을 한다? 아, 좀 의문이 좀 많았었거든요.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과연 내가 이런 캠핑을 좋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근데 정말 진짜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시 또 무조건 올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솔직히요. 네. 다 떠나서 해가 이렇게 저무면서 노을이 지면서 그 야경 빌딩에 불이 하나씩 들어오는 그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멋졌고 이뻤고 또 밤에는 이런 아 이런 야경 이거는 솔직히 물론 우리가 뭐 멋진 자연경관 뭐 호수뷰나 뭐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멋진 그것도 물론 장관이고 그것도 멋지지만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이런 건축물들에서 오는 그런 위대함 아 그건 말로 아 그거는 제가 굳이 입 아프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꼭 한번 여기를 오셔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텐트 안에서 저희가 딱 바라볼 때 이 야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진짜 꽃만 같은 경험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로컬 지역에 브루어리도 많고 꽃가게도 많고 식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잘 계획하셔서 오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충분히 정말 재밌는 그런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흠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 영화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는 영화인데 저게 솔직히 흠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새로운 영화를 저기서 이제 틀어주니까 7시 반에 뭐 영화 딱 한 편만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행히 뭐 첫 번째 상영, 두 번째 상영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틀어주는데 그래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음악 소리가 한 2시간 반 동안 있었 그거 좀 괴로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그 영화 스케줄을 잘 보셔가지고 그 영화 상영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를 차라리 뭐 저기 로컬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쇼핑을 하시던지 뭐 식당을 가셔가지고 맥주 한잔 하시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번 내년 이곳을 찾는다면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 봤는데 아무래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July 4th 그때 여기 오면은 정말 멋지지 않을까 환상적인 경험을 하지 않을까. 정확히 어느 곳에서 그 메이시 불꽃놀이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뭐 여기저기 불꽃놀이가 막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정말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손님 접대하러 오기에도 정말 괜찮은 캠핑장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무조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구별하셔서 본인에게 맞다 생각하시면 꼭 오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나는 이런 것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하시면은 그냥 알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좋은 찬스 있으면은 그때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불멍은 안 됩니다. Any kind of fire is prohibite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야 그러면은 텐트에서 불도 못 켜면 우리가 뭐해 먹고 어떻게 캠핑이냐? 그래서 캔슬하려고 그러니까 뭐 텐트에서 화기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버너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오게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불을 키우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피크닉 테이블에서 불을 피우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뭐 버너나 뭐 그런 걸로. 예, 다만 여기서는 맥주 한 잔이나 뭐 소주 한 잔 하면서 그냥 여기 뭐 투고해 온 것들을 먹을 수 있겠다 네, 싶어요. 캠핑은 사랑이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여기 한 두세 블락에 커피숍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런 건 좋다 약간 로컬 분위기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근데도 지금 배를 우리가 한 8시간 탔잖아. 어디야? 이건 아닌데? 헬러스 아니래? 응. 구글 해볼까? 와가지고 오래 걸릴 것 같아. 시골에서 놀러 온 것 같다.
끽끽 소리가 저 배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네. 1년에 한 번 와볼만 하다. 너무 좋았고요. 약간 안 쳐다보고 약간 딴 데 보는. 딴 데 보는. 이런 거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았어! 역차! 역차! 자, 이렇게 해서 저희 1박 2일간의 여정, 캠핑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게 도시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있을까 했는데 정말 엄청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영상으로 보실 때는 뭐 감흥이 안 올 수 있어도 꼭 와보시면은 직접 두 눈에 담으셔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예, 10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정말 소중한 추억의 한 장을 또 만들었고요. 그럼 다음 캠핑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 가자! 왜? 미니가 이 배가 135불이래. 그래서 내가 어디 135불이 써있냐 그랬더니 135명 맥스잖아.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이거 그거다. 파리보트다. 개인으로 빌려가지고 안에서 음식 해주고 한 바퀴 돌아오는 거 있잖아. 맨하탄에서. 비아이 오비엔트. 아 브링이 오픈푸드야? 어디서 있어? 비아이 오비. 술 갖고 오라. 그치. 브링이 온 베버리지 앤 푸드네. 근데 삼겹살 구워가지고. 괜찮다. 그러면은 저것도. 바이바이. 오케이, 가자.